템포. 네, 그 정도면은 일단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템포에 맞춰서 다 같이 몰토 할래요. 그래서. 바이올린, 특히 퍼스 바이올린들이 두 번째 마디 라리라라 약간 좀 더 피어나시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퍼스트 바이올린이 목소리 좀 더 유리하게 나오셔야 음악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맞춰서 세컨 바이올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같이 뒤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. 1, 2, 3.